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세대의 오버드라이브를 비교를 하는 블라인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오버드라이브를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정답이 공개되면서 각 이펙터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808 특집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가장 뭐 사랑하니 어쩌니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그냥 엄마 같은 거죠. 그렇죠. 이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를 포함한 808에서 파생된 이펙터로 벌어들인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겠죠. 아 정말 알바네즈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 초록색.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지금은 많이 그 색을 덜어냈습니다만 처음에 초록색 자막이 많이 나갔어요. 그 이유가 808 컬러를 그렇죠. 많이 썼었던 건데 그만큼 이 드라이브계 오버드라이브계 성배라고 불릴 만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뭐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초록색이지 전혀 오버드라이브 색깔과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컬러죠. 뭐 약간 주황색이나 노란색 정도 약간 뭔가 좀 따뜻한 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설의 808 오버드라이브보다 진화한 세이머 던컨의 805 숫자는 왜 적죠? 약간 자신이 없었나? 그렇죠. 뭐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805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컨에서 만들었어요? 또. 그렇죠. 전설적인 808 칩에서 출발했지만 결론적으로 더 뛰어난 통과 적은 노이즈,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는 MC33178 칩을 채택을 해서 디자인된 클래식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많잖아요. 그 칩. 제가 칩 갖고. 제가 또 칩 갖고 아주 엄청난 실험을 많이 해본 당사자로서 아주 뭐 그렇습니다. 중고 막 80만 원, 90만 원 넘어가는 튜브 스크리머 사용해 보신 거죠? 뭐 튜브 스크리머를 오리지널도 사용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좀 숫자가 약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숫자가 약하다는 게 잘 까먹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막에 한번 혹시나 깔아주시면 그 JRC 그 칩 있잖아요. 네, 오리지널 칩 그거부터 해서 독일에 가가지고 그 제가 독일을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펙터를 디자인하시는 이제 디자인 A3 양사장님께서 독일에 가서 또 빈티지 이제 캐피스터를 대량으로 막 이것저것 다 구입해 뭐 그래 빈티지 납부터 해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좋은 칩을 썼다 해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궁합이 좋아야 돼서 뭐 캐피스터 하나 바꿨더니 뭐 세상이 달라 이건 없고요. 그냥 성향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편에 걸쳐서 808 드라이브의 영향을 받은 이펙터들을 리뷰를 할 텐데 중간중간에 808에 대한 얘기들을 한 번씩 꺼내놓죠. 이 805 같은 경우는 개인의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조절함에 따라서 일반적인 톤의 두께가 달라지는 다른 오버드라이브들과 달리 3밴드 EQ를 장착을 해서 보정이 가능하고요. 부드럽고 서정적인 블루스 사운드부터
모던 메탈의 크런치한 사운드까지 다양한 톤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클린 사운드, 약간의 부스트, 두터운 크런치, 서스테인이 넘치는 광폭한 솔로 톤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808과는 완전 다른 이펙트죠. 그죠. 저희가 좋아하는, 형님과 저희가 좋아하는, 네. 결국 마샬이다. 특집 같은 거. 다 쓰리밴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린 채널이든 개인이 잔뜩 걸린 앰프든 자연스럽고 민감한 반응성을 보여주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부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9볼트 DC 아답터를 사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네. 조절하고요. 3밴드가 지금 보면 있네요. 3밴드가 있습니다. B, 베이스 네. 저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M, 미들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T, 트래블 네.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하겠죠. 네. 굉장히 직관적인 노브를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808 시리즈의 3밴드가 있다. 네. 정말 처음 보는 디자인. 그렇죠. 이게 득이 될지 해가 독이 될지 될지.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죠. 손 808이 이미 걸렸는데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네요. 괜찮은 것 좋은데요? 같아요. 게인량 한번 높여볼게요. 네. 볼륨을 살짝 줄일게요. 저도 앰프에서 조금 네. 줄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더워서 네. 저희가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너무 작았나요? 죄송합니다. 좋은 것 오, 같아요, 좋은데? 사운드가. 저희 이제 EQ를 한번 네. 만져볼게요. 현이가 좋아하는 네. 세팅으로. 형님 사랑하시는 네, 세팅. V자로 꺾어보겠습니다. 좋은데 웬열이 웬일이야? 이거 얼마지? 다음은 오 이거 은총 씨가 좋은데요? 한번 톤을 네, 제가 만져보시겠어요? 좋아하는 톤. 뭐 이미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죠? 네. 저는 이제 미들 사운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베이스네요. 미들을 좀 많이 네. 주는. 좋아요. 좋은데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거를 808 사운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특유의 뉘앙스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말이 맞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예전에 이 808을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셨잖아요. 이거를 부스터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크런치로 딱 깔아놓고 그렇죠. 메인 드라이브로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 정도라면 네. 정말 막 헤비한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저는 정도로 굉장히 좋네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무조건 써 뭐 이러고 지금 간 건데 아까 그 형님 세팅이 네. 괜찮죠? 왜 네, 오늘 뭐 이게 지금 뭐 다시 한 번만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치고 네네, 싶네요. 네. 아 왜래 왜래? 비슷하네요. 이게 생각이 나네요. 어... 네, 그러네요. 오랜만에 쳐보는데 힘있는 사운드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은총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괜찮네요.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뭔가 활기차죠? 그렇죠. 네. 이게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비교 영상에서 얼마나 또 잘 들려질지 또 궁금하고요. 이 805라는 걸 알고 나서 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네요. 한줄평 한번. 저는 이제 한줄평 바로 생각나는데요. 네. 네. 제가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쉐모어 덩컨, 이제 이펙터 드라이브 시장에 뛰어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픽업 회사로 유명한 회사고 아직 이렇다 할 쉐모어 덩컨 회사에서 뭐 비트작은 없었어요. 네. 네. 뭐 있긴 이펙터는 있었는데 있었어요. 뭐 네.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낼 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네요.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말장난이긴 한데 909? 808.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아니면 빈티지 808 사운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거랑 1대1 비교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그냥 양산되고 있는 아이바네즈의 808에 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 805라는 이름보다는 909가 어울리는 그리고 느낌이에요. 아까 뭐 저희가 초반에 깔았지만 그 808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네. 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저희가 네,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0, 네. 9.0. 전 네. 아까 걸 지우지 않았어서 크게 이견이 없는 네.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양질의 사운드고요. 뭐 최근에 이펙터 타임즈 이제 뭐 지금 방송의 차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지금 제가 지금 최근 모니터하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저희가 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거고 사장님이 그리고 귀가 높아지셔서 좋은 것만 수입하세요. 네, 네, 네. 요즘 유튜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서치에 막 이거를 반복해서 그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믿을 만한 검색 그쵸. 사이트 그리고 이제 이펙터를 다루는 그 굉장히 큰 커뮤니티에서 좋다고 하는 이펙터들 중에서 눈여겨 보셨다가 그걸 수입하셔서 저희한테 리뷰를 맡기시는 그쵸. 게 많기 때문에 막 밤 12시 넘어서 막 문자 오죠. 네, 막 난리 나. 동영상 보내면 갑자기 유튜브 야이 좋지 않냐? 야 이거 그렇죠. 그 정말 죽이지 않냐? 네, 저희 사장님 말투가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되죠. 여튼 여러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가격과 네. 좋은 이펙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목적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이펙터일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마 이게 많이 비싸지 않죠. 네. 네. 오, 좋네요. 맞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이후에도 앞으로 두 편 더. 그렇죠. 808 계열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 가져주시고 808뿐만 아니라 808 계열의 그런 느낌의 이펙터들 드라이브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블라인드 테스트부터 총 4편 참조하시고 네. 이펙터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